취미생활.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제 초창기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캠핑을 시작할 때부터 노지 캠핑으로 캠핑을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오토 캠핑에 빠져서 그 편안함에 못 이겨서 노지 캠핑을 등한시했는데 거의 1년 만에 노지 캠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주차까지 하고 제품들을 좀 꺼내놨는데 저희가 이곳에 도착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여기 도착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한 끼 먹고 지금 이제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게스트 두 팀이 더 있어요. 그 게스트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세팅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겨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가 빨리 져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세팅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급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드디어 저 루프탑 텐트를 게시하는 날입니다. 제가 테스트 삼아서 몇 번 사용해 보긴 했는데 영상에선 처음 활용을 해 보려고 해요. 일단 사다리. 네, 텐트 서량이 50%면 끝난 거예요. 자, 네, 텐트 서량이 끝났습니다. 저 상태에서 저 입구 쪽에 폴대가 있거든요. 그 폴대만 세팅을 하면 끝납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폴대 같은 경우는 텐트 옆쪽 입구 쪽에 주머니가 따로 있어서 보관해둘 수가 있어요.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텐트와 지붕 사이에 이렇게 놔두기도 해요. 그리고 같이 설치한 이 어닝도 처음 오늘 게시합니다. 이 어닝이랑 텐트 리뷰는 설치 완료하고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닝과 텐트의 서량을 마쳤습니다. 어닝 같은 경우는 펼치는데 1분도 안 걸렸고요. 팩다운까지 해서 한 2분, 3분 걸린 것 같습니다. 텐트도 한 3분. 그래서 텐트랑 어닝 세팅 다 하는데 10분이 채 안 걸렸어요. 제가 사용하는 이 어닝의 경우는 루프탑 텐트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죠. 아이캠퍼에서 출시한 엑소쉘이라는 270도 어닝입니다. 제가 이 어닝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겉부분이 메탈 재질이에요. 그래서 제 검정색 브론코랑 색깔이 잘 맞았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바디랑 이질감이 없어요. 보통 270도 어닝 같은 경우는 가죽
가죽 스킨 재질의 제품이 많은데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어닝을 접었다 다시 넣는데 불편함도 좀 있고요. 패킹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얘를 한 두 번 펼쳤다 접어봤는데 정말 쉬워요. 패킹 같은 경우도 순서대로 접기만 하면 수납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킨 재질도 아이캠퍼라는 브랜드답게 정말 두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암막코팅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270도 어닝에서 가장 중요한 파츠죠. 요 힌지 부분에 강성이 정말 좋아서 저렴한 270도 어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를 펴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지지하는 동안에도 휘거나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힌지 강성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다리를 접고 펴는 방식 같은 경우도 이쪽에 보시면 힌지가 있죠.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요새 볼트를 돌려서 쑥 올려서 여기 위에 있는 구멍에 껴주면 됩니다. 이 폴대 하나하나에 다리가 다 삽입되는 구조예요. 현재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사이드월이나 어닝룸 같은 악세사리 파츠가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근데 관계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조만간 12월에서 12월 이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활용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텐트도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텐트 역시 같은 아이캠퍼 브랜드입니다. 아이캠퍼 BDV라는 제품이에요.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요. 각진 디자인이 되게 세련된 느낌이에요. 올해 캠핑신을 강타한 컬러가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블랙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두 제품이 둘 다 블랙 색깔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제 차 자체도 블랙이기도 하고 블랙이란 색깔 자체가 되게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색깔 같아요. 되게 반딱반딱이는 그런 블랙 컬러가 아니라 약간 톤 다운된 매트한 재질의 블랙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쪽 두 군데 클립만 열면은 옆에 달려있는 쇼바 두 개가 상당한 힘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바로 원터치로 서령이 끝납니다. 그리고 안쪽에 저 세폴대 두 개로 겉에 스킨을 이렇게 열어주면 끝나죠. 제가 이 텐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상형 텐트예요. 굵기 자체가 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 차 높이가 1830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것까지 올리면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 텐트 높이가 18cm거든요 그래서 루프랙까지 다 해서 최종적으로 213이라는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주로 가는 뭐 쇼핑몰이나 병원이나 다 높이를 재봤어요. 보통 2m 1 정도 제한을 두는 곳에도 어느 정도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쇼핑몰, 병원 다 가봤지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문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나 자동차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루프 텐트 같은 경우는 사다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폴딩하는 형식인데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열리면은 그 안에 사다리 있고 다시 열어서 내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바로 팝업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가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뗐다 붙였다 그리고 늘 트렁크에 싣고 다녀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큰 단점을 못 느꼈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처음 설명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여태까지 한 세 번 정도 써봤거든요. 아직까진 불편함이 없어요. 일단 뭐 예쁘니까 그리고 저 폴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열면은 바로 옆에 조그만 포켓이 있어요. 그 폴대 두 개를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회색에 가까운 부분은 면이에요. 면 혼방 재질이라 결로가 거의 없다라는 점. 제가 비가 올 때 우중 캠핑도 해봤는데 요 부분은 절대 결로가 없었어요. 다만 외부 스킨 이쪽 같은 경우는 방수 재질의 폴리천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두꺼운 데니안 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꺼운 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결로가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외부 스킨이기 때문에 이 안쪽 룸을 구성하는 전체 부분은 면이기 때문에 결로 없이 포근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까지 영하 10도, 8도 그렇게까지 내려갔는데 오늘은 다행히 한낮 온도가 영상 1도, 영하 1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따 밤에 한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기장판만 설치하고 여기서 잠을 취할 생각입니다. 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온성이 좋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포켓 주머니가 있죠. 여기에다 폴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트 같은 경우는 두께감이 상당히 두꺼워요.
제가 저번에 자축 매트도 없이 여기서 잤는데 제가 두껍고 편한 매트의 기준을 정하는 게 옆으로 넣었을 때 몸이 배기지 않느냐인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얘도 따로 제거가 가능한 착타식이고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폴딩형이기 때문에 저 발끝 쪽이 조금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부터 여기 높이가 길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방도 창문을 개방할 수 있고 메쉬망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안에 오거나이저가 있죠. 저쪽에도 있고 이 반대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오거나이저가 있기 때문에 2인이 취침 시에 각자 짐을 저기 보관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긴 전면 창입니다. 저렇게 폴대로 팝업을 세워줘야 개방감이 좋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제가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상당히 공간이 쾌적합니다. 그리고 루프탑의 매력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2층에서 보는 뷰가 비교가 안 돼요. 1층에 아무리 좋은 텐트가 있어도 한 5분이면 서령이 끝나죠. 그리고 2층에서 보는 개방감은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이 텐트를 설치하고 나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면 기가 막히죠.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창문을 열 때 보는 뷰가 이래요. 2층이에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왜 루프탑이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텐트를 제 돈 주고 구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기회에 아이캠퍼 측에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제가 제품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차에 그리고 제 캠핑 라이프에 가장 맞는 제품이 이 제품이다 싶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유일하게 가장 걱정되고 후회할 뻔했던 점이 지상구였는데 저상형 텐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을 굳이 꼽자면 약간의 풍절음은 있어요. 그래서 100km 이상 달리게 되면은 조금 시끄러워진다. 그 상태에서 터널에 들어가면 전화통화는 좀 힘들다. 그 정도가 있고요. 특히 제 차가 뚜껑이 열리는, 뚜껑이 착탈식으로 열리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원래 풍절음에 약했어요.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서 더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루프탑이라 세팅 금방 끝났는데 다들 아직 바쁘세요. 그래서 저는 텐트에 올라와서 커피를 내려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백패킹 할 때 편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 장비를 보셨으니까 옆에서 캠핑하고 있는 선발대원의 장비를 한번 구경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발대원입니다. 일단 네. 엄청 따뜻해 보이네. 따뜻해요. 난로는 뭔가요? 얘는 이제 빅토리 캠프에서 나오는 화목 난로. 이름이 따로 있나요? 얘는 올류 히트맨이라는 애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특징이, 얘는 근데 이 열량은 한 중간 정도 되는 애고 불멍이 진짜 좋은 애. 불이 아래로 떨어지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펠렛이 들어가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오, 되게 예쁘다. 네. 불멍 좋은 애라서 이제 저는 산 거예요. 근데 얘가 일반 연통을 연결해도 되는데 저렇게 강제 배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일반 연통을 연결하면 연통을 굉장히 길게 좀 빼야 돼요. 아, 배압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모터를, 강제 배기 모터를 연결하면 짧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한 칸만 해도 돼요. 네. 저 강제배기 쟤는 빅토리에서 따로 산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시킨 건가요? 그죠. 빅토리에서 다 파는 거예요. 아, 얘는 얼마죠 그럼? 배기는? 얘는 한, 얘도 근데 저렴하진 않아요. 한 30만원 정도? 40만원? 아. 얘가 이제 열에 견뎌야 돼서 되게 좋은 재질로 돼 있대요. 티타늄 같은 거. 아까 가까이 가보니까 열량이 되게 세던데? 네, 얘도 약한 애는 아닌데 중간 정도? 제일 센 애는 한겨울에도 완전히 춥대요. 따뜻하대요. 의자가 되게 의자 한번 보시죠.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네. 의자는 집디체요. 되게 예쁘다. 네. 메탈 프레임이 되게 예쁜데요. 그렇죠. 처음 보는 프레임? 네. 제가 봤던 의자 중에도 제일 예쁘고.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형님. 얘 접잖아요. 원래 일반 이런 체어들이 접으면 되게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네. 로봇 체어랑 그리고 접히는 이 감각이 달라요. 직구한 건가요? 그쵸. 얘는 직구했는데 올어바웃 아웃도어라는 데서도 팔아요. 텐션이 짱짱하죠. 와, 한번 앉아보세요. 아, 여기 또 고정하는 게 들어가 있구나. 네. 우와. 뭐야. 좋죠. 텐션이 엄청나네. 네. 오, 되게 좋죠. 스프링이 있구나. 네. 얼마죠? 얘가 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20만원 뭐 왔다갔다 한다고 괜찮네. 보이는 거 같아요. 오, 네. 텐션이 땅땅하죠. 겁나 편해. 보통 파세코 같은 거 이렇게 내놓으면 하나도 안 따뜻하거든요. 얘는 엄청나네. 장난 아니죠. 충분해요.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겁나 따뜻해. 전 펠린달로 옛날에 써보다 포기한 게 네. 설치하는 게 너무 빡세가지고 네. 일박하게 너무 이건 아니다 해서 포기했는데 네. 얘는 설치하기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본체 요 위에 요거 올리시고 요거 이제 조립형이거든요. 조립하면 끝나요. 네, 그 테이블은 코카인 테이블인가요? 네. 블랙색도 있구나. 맞아요. 이거 색깔 진짜 다양하고. 우와, 마감이 되게 좋은데. 네. 막 꽃으로 오는 게 전혀 없어요. 네, 되게 괜찮아요. 와, 저 이거 사고 나서 테이블 중복 투자를 잘 안 해요. 확실히 요즘 뭐 옆집 때문에 뭐 좋은 장비를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 장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베이퍼룩스, 저는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 여기 하얀색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형님은 그런 스타일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불이 안 켜진다는 거. 아, 지금 너무 화가 첫 사용 아닙니까? 맞아요. 오늘 와서 처음으로 쓰는 건데 얼마나 쓰고 싶을까. 아, 짜증나요 지금. 이거 되게 예쁘네요. 파일 드라이버 우드로 된 거 되게 관심 있었는데 되게 예쁘다. 저는 사실 우드로 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우드하고 스틸하고 가죽하고 조합이 좋아요. 딱 파일 드라이버 스노피크 거보다 오히려 베이퍼룩스에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그쵸. 여기 제일 궁금했는데 이게
선발대원이 가장 애정한다는 그 이름이 뭐였죠? 사보타. 사보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유가 뭔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고 별론데 너무 멋있어요 제 눈에는. 완전히 뭔가 되게 뭐라 그러지, 러프한 느낌, 막 딱 1인용 거칠고 대충 치는 느낌? 그런 느낌 되게 멋있어요. 폴대가 되게 묵직하네. 이 폴대도 되게 특이해요. 아, 고리가 아니라 고정하는 클립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저거 보세요. 저거 연통 구멍. 처음 보는 그건데? 네. 우와. 그렇게. 이거는 뭐 이중 연통이고 뭐 필요 없겠는데? 이중 연통 안 써요. 아, 재밌다. 부시족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바닥에서 자면은 2인용도 되는데 이제 야침 놀 거면 한 명밖에 안 돼요. 여기서 바닥에서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야침을 바닥 모드로. 아.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바닥에 뭐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 깔고 매트 깔면 되니까. 하긴 뭐 외국분 비닐만 깔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얘는 그래... 이제 겨울용이라 벌레 없을 때. 아. 네. 하긴 뭐 메쉬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런 호사로운 거. 그쵸. 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 우드 파일드라이버 베이퍼룩스 카키. 네. 되게 심플하게 화보 같은데 이 정도면. 이거 그닥 안 비싸요. 한 30, 40, 50? 아니요. 10만원. 아, 그래요? 10만원 대. 싸네 생각보다. 네. 이렇게 하나 깔아놓으면 딱이죠. 와, 기가 막히다. 차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차는 랭글러죠. 근데 랭글러인데 튜닝을 어디 한 거죠? 얘는 이제 랭글러인데 휠하고 리프트업 높이는 거 하고 그 다음 휀다 휠을 좀 밖으로 많이 나오는 걸 꼽았어요. 그래서 여기 순정 같아서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오버핸다가 있어요. 여기 튀어나왔네. 네. 그래서 여기 돌출 안 되게 타이어 휠 타이어. 네. 타이어가 35인치 아, 브론코. 네. 근데 저 형님 차 봤는데 브론코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가방도 그냥 심플하게 툴레 그냥 툭툭 던지고 다니나 봐요. 맞아요. 아, 이분 아까 제가 세팅할 때 인사를 못 드렸는데 김팀장 크래프트 김팀장님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이름이 팀장은 아니에요. 이분은 옆에 친구분. 안녕하세요, 송병우입니다. 너무 엄숙한 거 아니에요? 아, 저희 나름 친해졌어요. 여기 같이 오신 피디님. 뭐 어차피 다 뭐 범죄자나 아닌 거 얼굴 나와도 되는 거고. 이렇게 술도 맛있게 가져오셨고. 저 솔직히 이렇게 캠핑한 건 처음이라 여럿이서 장비 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입니다.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피자를 썰어서 밑에 오븐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데피고 있어요. 와. 오. 자, 다섯 명이니까 다섯 조각 드시죠. 아니야, 없어. 준다 그래. 5명 진짜 고생했어요. 형님 근데 애플 없어요? 아니면 제가 페이스파랑 영등만 낮엔 그래도 영상까지 갔거든요. 약간 대비를 제대로 못해서 한 주만에 해주세요. 지금 물을 뿌렸는데 뿌리자마자 얼었어. 춥진 않은데. 얼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존맛탱? 맛있죠, 맛있죠? 맛있어요. 맛없는 표정인데? 제가 원래 표정인데? 맛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먹을만해? 맛있지? 오, 장난 아닌데요? 티몬이지.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요리했으니까. 네. 와, 분량 장난 아닌데? 와, 진짜 버리지 마. 삼겹구이 다 올려놨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이것도 제 스타일이에요. 이제 장갑 거기서 벗으시면 제 스타일 되는 거죠. 크리스 선발 생활. 우대갈비. 우대갈비도 좀 안 좋은 데서 하면 뼈가 70%, 살이 30%예요. 하는 얼굴이 먼저 빠지고 그 허벅지. 영상 일부러 살짝 고기 남겨서 요거는 이대로. 자, 여기에서 아직 먹기 전에 제가 선발 띠원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피자에다가 소고기를 올려서. 진짜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전맛? 오! 스테이크 피자 이런 거 팔잖아요. 그치, 그치. 판에 했는데 불향이 나요. 뭐네? 있어요. 많아. 보세요. 단주세요. 전선대하고 많이 좀 벌리 했는데 되게 맛도 많이 느꼈어요. 와. 투명무 새끼. 마지막 메뉴 삼겹살. 약간 왼쪽 발목에 감각이 없네. 자, 이제 저희 저녁을 다 먹었고요. 조금 더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려다가 지금 미치도록 추워서 다들 자리를 파했습니다. 원래 쉘터 안에서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뭐 불을 지피려고 해도 가스가 다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2층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눈 오는데 너무 좋네요. 요즘 에스프레소 바가 또 유행이잖아요. 아유, 네가 무슨 시골인데? 아이, 얘를 씌워주고 한 15g 정도가 적정량이라서 저는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카페에서 많이 보셨죠? 뜨거운 물을 채워준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올려서 잘 내렸다.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면 크레마가 쭉 나오죠. 이제.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에스프레소 전용 설탕 이거를 아니 박스에 앵무새가 그려져 있어. 먹을만하지. 오 맛있. 예. 네. 아니 지금 근데 지금 좀 식어서 바로 그치, 식어서 그런데 오 맛있는데요 진짜로? 이래서 에스프레소가 요즘 인기죠. 어. 제가 정말 꿈꿨던 그런 곳이에요. 우후! 원래 아보카도가 물러서 뭉개져야 되는데 이게 덜 익었어요. 추워서 잘 재단이 안 됩니다. 다른 일행들은 약간 철수하고 있었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캠핑 프렌즈 선발 대원에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안시수성으로 말아서 이거죠. 끝. 첫 시식자. 무슨 맛인지 저도 몰라요. 먹을만해?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 이제야 좀 제 캠핑 다워졌습니다. 어제까지 너무 선발 때 묻었어. 아 솔직히 어제 먹은 거보다 더 맛있어 고기보다. 아 저 이런 진심 어린 아침 식사 캠핑가 처음 먹어보는데요. 와 배경이랑 너무 예쁘다. 지금 이 속에 있는 거 하나도 따로 익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치. 오. 근데 겉에가 따뜻하니까 노지 와서 이제 이것저것 한 소로 말아서. 아 제대로다 진짜. 어 뜨거. 자 이제 밥을 다 먹었고요. 철수할 시간입니다. 지금 다른 장비들은 다른 캠퍼들 도와서 치웠고요. 제가 마지막까지 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워낙 인기 있는 스팟이다 보니까 다른 캠퍼분들이 와서 자리를 좀 치워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촬영을 함께 해주신 여기 선발대원이랑 김팀장님한테도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정말 재밌게 1박 2일 마치도록 합니다. 약간 쑥스러우신 것 같지만 재밌으신 분이고 약간
구독자분들이 이랬대요. 약간 선발대원 캠핑할 때 크리스 가서 요리가 해좀 어떻겠냐 하는데 어제까지 선발대원이 너무 많이 묻어서 저도 선발대원스럽게 캠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 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뭐 할 말씀 있으신가요? 크리스 형님 덕분에 너무 맛있는 요리 잘 먹었고 다음에도 한 번씩 같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아, 네. 저도 노지 처음인데 첫 경험 재밌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선발대원 김치점 인스타그램 아이디 놔둘 테니까 인스타 하신 분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크리스였습니다. 아스탈로에고.